배터리 팩 제작의 가장 기초가 되는 전극 극성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배터리에는 음극 단자와 양극 단자에 연결되는 두 개의 전극인 음극과 양극이 있습니다. 배터리를 사용하면 화학적 반응으로 인해서 전위 차이가 생깁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전자가 음극에서 양극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 현상은 전기 장치에 전원을 공급할 수 있는 전류를 생성합니다. 이 전류는 LED를 켜고 모터를 회전시키는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대부분의 리튬 배터리는 배터리 몸통 실린더를 포함한 아래쪽 면 전체는 음극이라고 부르는 네거티브 극성입니다. 반대쪽에 남아있는 동전과 같은 위쪽 면은 양극이라고 부르는 포지티브 전극입니다. 배터리 극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배터리 또는 직류 전기 장치를 사용하면 전자들이 음극에서 양극으로 이동합니다. 이 현상은 전기 장치에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전류를 생성합니다. 전류는 라이트를 켜거나 모터 같은 전기 장치를 움직이는 역할을 합니다. 전류 에너지는 전기 장치에 의해서 적절한 속도로 에너지가 사용되지 않으면 축적이 되는데 이것은 빠르게 열 에너지로 바뀌어서 불꽃이 생기거나 발열하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을 일반적으로 쇼트 서킷, 한국어로는 단락이라고 부릅니다. 노후된 전선의 피복이 겹쳐지면서 화재 발생의 원인이 되는 사고를 의미하기도 하며 한국에서는 합선 사고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실제 사고 시 전선 전체가 매우 빠르게 뜨거워집니다. 화상에 주의하십시오. 배터리 제작 도중 흔히 실수하는 쇼트 서킷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배터리는 마이너스 네거티브 그리고 플러스 포지티브 극성이 있습니다. 두 개의 극성이 직접 만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두 극성이 직접 접촉하게 되면 막대한 열로 인해서 불꽃이 발생합니다. 이 열은 금속까지 기화시킬 정도로 매우 강력합니다. 배터리 내부에 영구적인 손상을 주기도 합니다. 배터리 조립 도중에 실수로 쇼트 서킷 사고가 일어났다면 큰 쇼트 서킷이 발생한 블록에 있는 병렬 배터리들은 3일 정도 실온에 보관해 두세요. 그리고 나서 전압을 측정을 합니다. 만약 다른 배터리보다 전압이 낮다면 그 배터리는 반드시 폐기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배터리 같은 DC 직류 전기를 사용하는 전기 장치들은 포지티브 극성에 연결하는 애노드, 네거티브 극성에 연결하는 캐소드 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극성이 있는 제품들은 LED와 같이 애노드 부분은 다리가 짧고 캐소드는 다리가 길거나 다른 방법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올바르게 극성 연결을 한다면 정상적으로 LED나 전기 장치는 작동을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극성을 연결할 경우 LED나 전기 장치는 대부분 연기를 내면서 내부 회로가 타버리거나 불꽃이 날 수도 있으며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배터리 같은 DC 직류 전기를 사용한다면 반드시 극성을 확인합니다. 스위치가 없다면 우리는 전기 장치를 쉽게 끌 수가 없습니다. DC 직류와 같은 배터리를 사용하는 전기 장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스위치가 필요합니다. 먼저 배터리나 파워를 잠시 분리해 주세요. 다음으로 포지티브 위치의 전선 중간을 자르고 스위치를 설치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배터리를 설치하고 스위치를 사용합니다.
먼저 멀티태스터기의 설정을 도통 테스트 모드로 변경합니다. 그리고 사용할 전조등 스위치 버튼을 눌러서 작동시킵니다. 이제 전선을 하나씩 검사해서 소리가 나는 두 개의 전선을 찾으면 성공입니다. 도통 테스트로 녹색 선과 파란 선이 전조등 스위치 전선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을 이용해서 사고나 노후된 케이블로 인한 끊어진 전선도 찾을 수 있습니다. 스위치는 극성이 없기 때문에 색상에 상관없이 미리 잘라둔 전선 위치에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분리해 둔 배터리나 파워를 연결합니다. 이제 스위치를 눌러서 사용하면 됩니다. 먼저 배터리 병렬 연결 방법입니다. 3.6V 공칭 전압 2Ah 용량의 배터리를 같은 극성 방향으로 4개를 배치합니다. 그리고 나서 금속 같은 전도체를 사용해서 배터리를 같은 극성끼리 연결합니다. 전압 3.6V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용량은 8Ah로 늘어난 것이 병렬 연결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3.6V 그리고 8Ah 두 숫자를 곱하면 28.8Ah 배터리 팩 에너지 용량 계산이 가능합니다. 배터리 직렬 연결 방법과 패턴을 알아보겠습니다. 배터리 전극을 패턴을 연속적으로 연결하는 것을 직렬 연결이라고 합니다. 배터리의 전압이 14.4V로 전압이 올라갑니다. 용량은 2Ah로 그대로 표기합니다. 배터리 용량은 14.4V 그리고 2Ah 두 숫자를 곱해주면 배터리 팩 에너지 총량인 28.8Ah 계산이 가능합니다. 결과적으로 직렬로 연결하거나 병렬로 연결해도 에너지 총량 28.8Ah는 같습니다. 하지만 직렬로 배터리를 연결하면 전압이 올라가서 전류가 흐르기 쉬워지는데 에너지 효율이 올라가는 매우 큰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압이 너무 높을 경우 출력 제한이 어렵고 크고 무거워지며 많이 비싸집니다. 병렬 연결을 이용해서 균형을 잡는 것이 배터리 팩 제작의 포인트입니다. 전압을 유지하면서 배터리 용량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전압은 14.4V 그대로 유지하면서 배터리 용량이 2Ah에서 4Ah로 확장되었습니다. 이제 배터리 팩 에너지 용량은 57.6Ah로 확장되었습니다. BMS는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의 약자이며 배터리 직렬 블록 사이마다 전선을 연결하고 배터리를 모니터링해서 전원을 켜고 꺼주는 시스템입니다.
BMS는 주요 핵심 기능 중 하나인 배터리 직렬 블록 사이의 전압이 똑같이 유지되도록 하는 밸런스 기능이 있습니다. 높은 전압 배터리 블록의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소비시켜서 전압이 갖도록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 연결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타입으로 마이너스 C 단자를 사용한 충전 커넥터, 마이너스 P 단자를 방전 커넥터에 연결해서 사용하는 독립형 BMS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마이너스 C 단자 하나만을 사용해서 충전과 방전을 동시에 수행하는 BMS가 있습니다. 이 BMS는 충전과 방전을 한 개의 커넥터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충전과 방전 커넥터가 하나일 경우에 사용이 불편하기 때문에 커넥터를 병렬 연결로 추가해서 충전, 방전을 분리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회로도에서도 볼 수 있는 배터리 직렬 배치 방식입니다. 이대로 사용한다면 배터리가 너무 길어집니다. 배터리 팩길이 단축을 위해서 배터리 배치를 변경하겠습니다. 이제 니켈 시트와 스폰 용접기를 사용해서 배터리를 직렬로 연결합니다. 배터리 길이가 아주 짧아졌습니다. 이렇게 배터리 팩은 사용할 공간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로 접어서 변형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순차적으로 배터리를 연결하면 작업 시간이 오래 걸리고 스폿 용접 도중에 순서를 착각하기 매우 쉽습니다. 이제부터 효율적인 배터리 스폿 용접 순서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짝수 번호가 있는 사이드 A 표시된 면을 스폿 용접을 합니다. 다음 홀수 번호가 있는 사이드 B 표시된 반대쪽 면을 스폿 용접을 합니다. 이렇게 스폿 용접을 해주시면 매우 쉽고 간단하게 스폿 용접이 가능합니다. 배터리 팩 제작 순서에 대해서 설명드립니다. 동일한 컨디션의 배터리를 수집합니다. 테스터기로 전압 검사를 해서 배터리의 전압이 비슷한지 확인합니다. 동일한 전압과 용량의 배터리는 오랜 수명을 보장합니다. 배터리들의 제조일이 일치하거나 근접해야 합니다. 이 분류 작업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60개의 배터리가 한 개의 병렬로 배치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이 배터리를 10개의 직렬 배터리로 배치를 변경합니다. 배터리를 직렬로 배치하면 10직렬 6병렬 배터리 팩이 됩니다. 배터리 한 개당 전압 3.6V이기 때문에 직렬 개수 10을 곱해주시면 공칭 전압 36V 배터리 팩이 됩니다. 배터리 홀더를 사용해서 배터리 바디가 서로 접촉되지 않도록 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터리는 진동에 흔들리지 않고 단단하게 고정되어야 하는데 배터리 실린더는 네거티브 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폰 용접기를 이용해서 니켈 시트 플레이트를 용접합니다. 이제부터 BMS 밸런스 케이블 연결 준비를 시작합니다. 10개의 직렬 배터리 팩이기 때문에 플러스 BC번까지 있습니다.
니켈 시트에 스크래치를 만들고 인두기를 사용해서 납을 녹여서 코팅합니다. 이것은 BMS 배터리 밸런스 커넥터입니다. 비네거티브를 시작으로 순서대로 BMS 밸런스 케이블을 연결합니다. 짝수 번호만 먼저 연결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직렬 개수가 늘어날수록 번호가 늘어납니다. 고출력 전기 자전거에서 사용하는 48V 배터리 팩은 13번까지 있습니다. 밸런스 케이블 연결 순서를 틀린 상태에서 BMS에 연결하면 BMS는 즉시 고장이 납니다. 연결 순서를 다시 한번 꼭 검사하세요. 밸런스 케이블 커넥터는 가장 마지막에 연결해야 합니다. 밸런스 케이블 커넥터를 BMS에 연결하기 전에 먼저 배터리 팩 포지티브 전선을 XT60 커넥터에 연결합니다. 이것은 BMS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입니다. 여기는 배터리 팩 플러스 포지티브 전극 위치입니다. 여기는 B 배터리 팩 네거티브 위치입니다. 배터리 팩 네거티브 극성의 전선을 BMS에 연결합니다. 일반적으로 마이너스 B 또는 B 마이너스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XT60 커넥터를 사용해서 충전용 커넥터, 방전용 커넥터를 만들어줍니다. C는 충전 커넥터 네거티브와 연결합니다. P는 방전 커넥터 네거티브와 연결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BMS 밸런스 커넥터를 지금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잊지 마세요. 밸런스 케이블 커넥터는 가장 마지막에 연결합니다.